이겨냅니다. 장마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나고 오늘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예, 뒤에 보시면 이제 초당 옥수수를 제가 이게 한 줄을 심었었는데 초당 옥수수 5월 초에 심었나요? 예, 이제 수확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당 옥수수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다른 옥수수에 비해 작은데요. 대도 가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초당 옥수수가 이렇게 수정이 끝나서 수염이 이제 거의 다 말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봤는데 한 개 따서 이렇게 초당 옥수수가 예쁘게 알이 찼습니다. 제가 이걸 심을 때 황배 옥수수를 심었는지 완전 노랑 초당 옥수수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다 수확하는 건 아니고요. 저 뒷부분에는 아직 덜 익었더라고요. 장마가 와가지고 옥수수들이 좀 이렇게 썩으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일부분을 먼저 수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나? 작죠? 다리가 봐보자. 이거는 완전 작은데 그러니까 장마가 너무 오래되니까 자꾸 이상한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작물들이 썩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나서 옥수수는 5월에 심으면 지금 이제 수확을 합니다. 두 달 정도 키우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장마를 만나게 되면 위에 개꼬리가 올라와서 암수라고 그 수분을 하게 되는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비가 오면 수정이 잘 안 이루어지죠. 꽃가루바지가. 그러면 옥수수 알맹이가 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옥수수를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때가 잘 맞아야 된다는 게 옥수수를 심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수분이 먼저 되든지 수분이 다 되고 나서 장마가 오든지 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러지도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뭐 안에 썩는 것 같아요. 물러가지고 뭐 진딧물인가? 오, 진딧물 같은데? 와, 옥수수에도 진딧물이 상당하네요. 와, 진딧물이다, 진딧물. 와, 진딧물이 다 파먹기 전에 옥수수를 수확해야겠네. 아니면은 뭐 진딧물 약을 치든지 해야겠네요. 오, 세상에. 비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병충해가 급성을 부리게 되네요. 아직까지 나머지 것들은 수염이 덜 말라가지고 수확을 못 하겠고요. 와, 심하다 지금. 이 정도 땄습니다. 이 정도. 와, 와, 진딧물들이 뭐 단맛을 알고 왔는지 진딧물 약을 쳐야 되겠네요. 와, 옥수수마다 곳곳마다 진딧물이네. 이렇게 일단 수확을 일단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초당을 삶았습니다. 아이고, 그냥 먹어도 되는데 삶아서 먹습니다.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꿀이다 꿀. 오. 와. 와, 이거 완전 꿀이다, 진짜, 이거. 야. 삶았다. 한, 식혔다 먹어도 맛있네.